소장의 세포에 포도당, 대장에 있는 세균은 섬유질이 필수적이라 합니다. 인류 기아와 공해 방지를 위해 신이님께서는 전 세계에 완전 식사 자판기 무료 배포를 약속하셨습니다. 대량 소비, 생산의 자본주의는 종말을 향하고 있습니다. 신의 인류 선물, 불로이가 요원의 불길처럼 퍼져 허경영 이름과 스티커가 전 세계 모든 상품에 붙여지는 날이 곧 온다고 합니다. 허경영 로열티 수익금이 최소 연 2천조 이상 경단위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2023년 이전 오신 하늘공 식구들과 후손들은 엄청난 혜택도 약속하셨습니다. 유해 세균과 같은 안티도 우리의 신심을 강하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선조 수백 명이 예수 믿음으로 순교자 되셨듯 우리는 만유의 주인이신 삼위일체 신님의 절대 신심으로 무장해야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유엔 및 로마 교황청 등 정치와 종교가 있으나 인류의 기아, 전쟁, 공해, 기상이변 등 누구도 해결할 수 없고 신이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부연 설명하여 주십시오, 신이님.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것은 인간의 모든 행위는 흠집이 있어 없어? 우리 과일 따면 흠집이 있지. 인간의 모든 여러 행위는 흠결이 있는 거야. 흠결. 우리 행위나 마음은 흠결이 있단 말이야. 그 정치인들이 하는 모든 걸 보면 내가 삼성공약을 옛날에 만들었지. 그건 흠결이 없는 거야. 신인이 만든 건 흠결이 없어. 백년 앞을 내다보고 천년 앞을 내다보고 만들어 놓은 거야. 왜? 아무리 경제가 살려면 애들이 없어져 버리면 경제가 사나? 그래 안 그래? 아무리 경제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 경제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잖아. 그런데 애를 안 낳네. 그래. 정말 1년은 뭐라고? 농사. 10년은 100년은 교육이지. 교육이라는 것은 100년 동안 애들이 있어야 교육이 되는 거야. 이게 100년 농사지. 그러면 이게 어린애가 교육도 시키고 어린애가 많아야 여기서는 교육만 들어있지만 애가 있다는 전제하야. 맞아, 맞아. 그럼 애들 없어봐. 교육시킬 게 있냐? 그 이건 경제는 다른 말로 바꾸면 애기야. 인간 숫자야. 그래서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면 3억 명이 봐. 한국에서 베스트셀러면 5천만 명. 그중에서도 가구수로 책이 나가지 한 집에 식구마다 책 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가구수가 2천만 가구가 안 돼. 아, 기껏 나가봐야 2천만 거냐. 그래, 안 그래? 근데 거기서 안 사는 집에서 책을 안 보는 노인들이 있겠지. 그거 기껏 팔려봐야 1천만 거냐. 그 1천만 거, 그게 돈 되겠나? 그런데 미국에서 책을 출판하면 전 세계에서 사. 유럽에서도 사고. 한 몇십억이 그 책을 사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은 그냥 책 베스트셀러 한번 하면 미국에서 최고 좋은 저택에서 영원히 죽을 때까지 먹고 살아. 한번 베스트셀러에. 그렇게 될까 안 될까? 되겠지? 인구 수가 경제야.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리 베스트셀러 써놔봐야 뻔해, 책 숫자.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경제라는 거는 우리의 모든 것은 나는 이 흠결을 미리 딱 내다봐. 그래서 옛날에 30년 전에 애 낳으면 무조건, 결혼하면 3억, 뭐 이런 소리 했지? 이게 미래 경제를 딱 발목을 잡았던 거야. 알았죠? 그래서 지금 우리 지니님이 말씀한 대로 지금 여러분들은 이 흠결투성이 정책, 이 흠결투성인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무방비로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방비로 놓여 있을 때 탄소가 무방비로 놓여 있을 때 뭐요? 탄소가 흑연이야, 흑연. 석탄이야. 맞죠? 근데 탄소를 정리정돈을 탁 하면은 뭐가 돼? 다이아몬드가 돼. 다이아몬드가 되죠? 네. 요 차이야. 지금의 우리 이 사회 지구는 흠결투성이야. 흠결로 돼 있죠? 그러니까 흑연이야. 탄소가 지그재그로 막 놓여서 시큼해 보여. 근데 그 탄소가 질서정연하게 쫙 놓인 걸 다이아라고 그래. 그러면 안 깨져. 근데 뭉치면 살고 해치면 죽는다 그러지? 해치면 석탄. 뭉치면 다이아몬드야. 맞아, 맞아. 이 탄소에서 나온 말이야. 뭉치면 다이아. 다이아몬드. 흩어지면 석탄. 이거 얼마나 정확한 말이야? 맞아, 맞아. 이게 우리 국민이 살려면은 다이아몬드 같이 뭉치면 아무리 러시아, 북한, 중국 뭐 어느 나라가 쳐더라도 끄떡 없어. 그래 안 그래? 근데 석탄 같이 돼 있으면 짓밟혀 막 남의 옷에 붙어 살겠다고 막 그냥 기생충처럼 붙어가지고 그래 안 그래? 석탄은 흰 옷을 입은 사람이 가서 달라붙으려고 그래. 아 그래 안 그래? 그래가 막 빌붙어서 기생충처럼 살려고 되겠나? 다이아몬드는 안 그래. 죽을지언정 안 달라붙어. 모시고 가야 돼. 모시고 가서 반지다 모셔가지고 귀하게 해주면 그거 가. 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런 뭉치면 다이아몬드. 흩어지면 석탄. 우리 민족이 우울하지만 신인이 와서 이걸 다이아몬드로 만들 수가 있어. 알았죠? 다이아몬드는 요 석탄 가지고는 아무것도 자를 수가 없는데 이 세상에 아무리 강력 다이아몬드도 다이아몬드가 잘라야 돼. 다이아몬드 이상 강한 거는 이 지구상에 없어. 쇠를 가지고 다이아몬드 자를 수 있나? 안 돼. 다이아몬드는 오직 다이아몬드만이 자를 수가 있고 그 다이아는 다른 걸로는 자를 수가 없어. 어때? 그지? 그러니까 그보다 강한 것이 있나 없나? 최고로 뭉쳐있다 이 말. 그 원리를 알아야 돼. 알겠죠? 흠결이 있는 것은 석탄이야. 이 모든 원소에서 흠결이 없으면 다이아몬드. 그죠? 그러니까 이런 대중도 병신 같은 대중이 있어도 장군이 훌륭한 장군 이순신 같은 장군은 그 병사들을 기가 막히게 다이아몬드로 만들어버려. 그 얼마 안 되는 병사를 가지고 대군을 무찔러. 성경에도 300명을 가지고 그래 안 그래? 적군을 그냥 날려버리는 거야. 그래서 더 많은 병사 몇만 명 중에 300명만 딱 추려. 다 가라고 그래. 300명을 딱 가지고 그냥 가서 이겨버리는 거야. 그게 다이아몬드 같은 병사를 만들 수가 있어. 그지? 그러니까 개벽장군, 백제 개벽장군, 그 장군으로서는 대단한 장군이야. 세상에 5천 명밖에 없는 그 군인을 끌고 그 3만 명을 어? 5천 명 가지고 그 온 군사가 5만 명이야. 같이 붙은 거는 한 3만 명 되지만 5만 신라군을 5천 명을 끌고 임금한테 가서 작별 인사하고 자기 집에 가서 마누라 목 치고 자식들 차례대로 목을 다 잘라. 그래가지고 무덤도 안 만들어 놓고 그 길로 전쟁터로 가는 거야. 그 장군을 따라가는 5천 명이 죽은 거지. 전부 5천 명은 그날 백제를 위해서 죽는다. 이렇게 외쳐. 개백이가. 그리고 가서 황산벌 지금 논산훈련소 자리. 거기서 5천 명이 다 죽었어. 한 명도 안 살아남아서 다 죽였어. 다 신라군사하고 싸우다가 다 죽은 거야. 무슨지 알겠죠? 응? 그러니까 그 개백 장군의 그 정신 상태가 대단한 사람이야. 알겠죠? 그래서 그 왕이 의자 술이나 마시고 삼천 궁녀 되는 의자왕한테 가서 칼을 의자왕 목에 댈 수도 있어. 그런데도 그 사람은 임금 앞에 충성을 하는 거야. 그 임금이지만 그래도 임금이니까
절대 임금의 흠결은 안 봐. 장군으로서만 자기만 잘하면 되는 거지. 임금 보고 이래저래 자기 정치인이 아니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개벽 장군이 멋있죠? 네. 어? 자기만 변절 안 하고 그 개벽 백제의 의자왕을 끝까지 섬기다가 죽잖아. 그 멋있지 않소? 네. 응? 그게 남자야. 그게 정의롭지요? 네. 어, 그래서 우리는 남의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나라와 그 의의를 알겠죠? 네. 먼저 구하라.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걸 누가 이야기했어? 이건 누가 복음에 누가 이야기했어? 예수가 이게 알았죠? 나 이거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어, 그러니까 지금 하늘궁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는 세상을 밖으로 온 사람 앞에 꺼낼 수 있는 말인가? 이 우주를 밖으로 온 사람 앞에 꺼낼 수 있는 말인가? 의자왕 삼천궁녀 데리고 있는 사람한테도 시비 안 걸고 가서 싸우다 죽은 개배기 같아야지. 아 그래 안 그래? 임금 내가 삼천궁녀가 있나? 없어요. 혼자 있어. 그래 안 그래? 그럼 뭘 시비가 그렇게 많이 있어? 맞지? 네. 어. 뭐 이야기하다가 또 이렇게 어? 우리 뭐 저 진희님 어? 그래 기아와 전쟁을 없애려면 신인이 이걸 모두 해결하는 방책을 발표했죠? 네. 그러니까 신인이 그 길로 가지 인간들에게 의지했다가는 끝이 없어. 계속 뭐가 붙어요? 사욕. 맞죠? 네. 이 사욕이 끝없이 인간들은 붙이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낙을 구하겠다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보다가 보다가 안 돼서 에녹한테 누굴 낳아요? 모두셀라를 낳게. 그죠? 에녹이 몇 살에 낳아요? 응? 에녹이 늙음하게 무두셀라를 낳아요. 무두셀라가 969년을 살아. 무두셀라가 969년을 사는데 하늘에서 에녹한테 아기를 줄 때 네에게 아기를 줄 테니 그 애가 죽을 때 이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다. 그래서 무두셀라가 969살 때 노아가 몇 살이야? 600살이었어. 노아가 600살 때 노아의 아버지 무두셀라가 969살이었어. 그때 방주가 물난리가 나면서 지구 전체가 물러덮여. 그래서 노아 가족만 살지. 그게 자기 나름대로는 심판이야. 그 당시에 심판이 있었어. 구약에 종말이 왔잖아. 그래 노아 가족만 살았다. 이렇게 성경은 돼 있지. 그 실제란 말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이 에녹을 주면서 하늘에서 네 아들이 969살 됐을 때 심판이 일어난다. 그러니 너는 방주를 노아가 준비한 거야. 알았지? 그 노아가 600살 때 물난리가 났어. 알았지? 그럼 600살까지 노아가 방주 만드는데 사람들이 볼 때마다 저런 미친놈, 저거는 방주만 만들고 있는 게 인생이냐? 그래 안 그래? 야 우리 술 먹을 때도 니는 방주 만들어. 우리가 놀고 있는데 니는 방주 만들어. 니는 뭐에 미친놈이냐 도대체. 이렇게 이야기했지? 네. 알겠죠? 그래서 미래를 이렇게 내다보고 사는 사람. 이 노아가 600살 때 무두셀라가 969살이니까 참 무두셀라 오래 살았지? 네.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기아 문제는 여러분이 해결 안 됩니다. 네. 결국 내가 나서서 해결해. 네. 알았죠? 네.
제품은 역시 본자랜드지. 오케이.